현대차와 기아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의 이 판매 목표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총 744만 3천 대라고 하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를 분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424만 3천 대를 이번 해에 판매하겠다라는 목표치를 공개를 했고요. 기아의 경우에는 320만 대를 목표치로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올해 전체 목표치는요. 전년 대비해서 약 1.9%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사실 실적 피크아웃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6.7% 이상 증가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측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러한 뉴스들이 어떻게 반영될지를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위메이드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위메이드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주가의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악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국세청 측에서 위메이드에 대해서 2019년과 2022년 법인세를 통합 조사한 결과 536억 원을 추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추징금은 539억 9,206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자기자본 대비해서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이기도 합니다. 이 금액은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위메이드는 앞으로 이러한 이 추징료를 전부 다 내고 가상자산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다라는 의지를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체 자기자본 대비해서 꽤나 큰 금액입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여파 확인해보시고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W게임즈입니다. W게임즈가 무상증자를 단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의 무상증자를 단행을 하는 건데요. 한 주당 0.2주를 배정하는 20%의 무상증자입니다. W게임즈는 주주가치의 재고가 목적이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W게임즈는 지난해 12월에 공모가인 6만 5천 원을 주가가 하회할 시에는 무상증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W게임즈의 자사주는 총 166만 5,011주인데요. 전체 9.2%를 차지하고 있는데 무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7%대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W게임즈는 중장기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행보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HD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수주 목표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135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작년보다 무려 14% 낮아진 수준입니다. 작년 수주액 같은 경우에는 223억 2천만 달러의 60%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 측에서는 이미 3년치 이상의 수주 잔량을 확보한 상태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 가치의 선종 위주의 전략을 펼쳐나가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